네, 안녕하십니까. 뭐든지 그 빨갛게 빨간주식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가 2차전지 바닥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20% 이상 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뭐그 내용도 정리해서 좀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앞서서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에 지지난주였죠. 저 보면 이제 13일 날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조회수가 한 3만에 넘게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적었던 게 뭡니까? 여기가 바닥입니다. 언론과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저평가 우량주가 될수 있는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게 2월 3일 날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2월 3일 업로드가 되면서 리튬 가격이 2018년도까지 접근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수요 부진과 리튬 가격 하락은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닥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시장은 강하게 현재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더 봐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준비된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 IRA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과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아직까지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뭐 아시다시피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갑작스럽게 뭐 사망하지 않는 한 바이든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물이 참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선거도 결국 이 최악을 누가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그 우리가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좀더 봐야 되는 것이 미국은 한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 주마다 승자를 정하고 그 주마다 승자가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 얘기하진 않고 있지만 이 미국 IRA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야 된다. 자,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요 표는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한 번에 다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2016년과 2020년도 어떤 분이 댓글 이렇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상로 말고 이렇게 분석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 정도를 잘 보셔야 되는 자료예요. 왜잘 봐야 되냐? 우리가 2016년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트럼프가 당선됐어. 2020년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그럼 그 4년 동안 달라졌던 곳이 어디냐? 그 달라졌던 곳이 애리조나,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입니다. 자, 이 지역이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그 다음에는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당선됐거든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지역들이 미국 IRA에 대해서 가장 큰 혜택을 가져가는 주들입니다. 어떤 혜택? 일자리에 대한 혜택을 가져가는 주들입니다. 왜 일자리가 늘어날까? 왜 바이든은 요즘 미국 매체를 보시면 바이든이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일자리 많이 늘렸어요. 내가 경제 회복시켰습니다. 얘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결정적 차이는, 야, 바이든은 얘기하는 것이 내가
미국의 경제를 살렸고 미국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는 얘기를. 일자리를 어떻게 늘렸느냐?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서 늘렸는 거예요. 거기에 트럼프는 세계전쟁도 못 막았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계전쟁은 못 막았지만 미국 일자리를 늘렸다. 이건 팩트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바이든은 정책을 쓸 때 이 IRA를 계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늘렸다는 걸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이 IRA를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의 공통점은 바로 IRA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이 표를 보면 달라 보입니다. 왜 달라 보이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생산 공장을 어디에 두고 있냐? 미시간, 온타리오, 오하이오, 테네시, 애리조나, 조지아입니다. 자, 삼성 SDI가 인디애나 주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얘기하는 곳이 누구의 텃밭이냐? 지금 현재 미시간은 캐스팅 보트에 대한 역할을 했고 조지아도 캐스팅 보트였고 애리조나도 캐스팅 보트였습니다. 인디애나는요 공화당 텃밭이었습니다. 공화당 텃밭이라는 그런데 이 공화당 텃밭인데 이 상황에서 자, 인디애나가 지금 보면 공화당을 지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아 하지마 IRA 폐기 못한다. 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선 때는 강하게 집토끼를 지키듯이 IRA도 폐기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 결국 선거가 되게 되면 남의 표를 나에게 끌어와야 돼. 그럼 그 남의 표가 어디에 있는데? 미시간에 있고 펜실베니아에 있고 조지아에 있고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자, 미시간에 공장 짓지 마.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바이든이 훨씬 더 유리하게 돼. 절대 그렇게 정책을 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자, 지금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면서 최근에 악재 유수가 얘기를 했던 분들 정말 그때도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 진짜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리튬 가격이 더 빠진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여기 빠졌을 때 리튬 가격이 더 빠질 것이다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이때 제가 WTI 유가를 비교를 했죠. WTI 유가가 $20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WTI 유가가 $20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10까지 내려갈 것이다 얘기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20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WTI 유가가 $100까지 올라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리튬 가격이 2018년도 가격대까지 내려왔는데 물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상승폭이 클 것이냐 저는 상승폭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2차전지가 절대로 비싼 게 아니라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하게 2차전지를 반등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언론에 속지 마라. 지금은 반드시 반등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 2월 4일날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격이 꾸준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가격이 26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20%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자, 저희가 문자 보냈던 내용 볼까요? 자, 해보시. 문자 내용이, 잠깐만요. 자, 이걸 보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문자가 나왔던 것이 지금 SK이노베이션, LG화학, 롯데케미칼 석화기업들이 바닥 구간이다. 이게 1월 18일 날 나왔던 거고 그 밑에
석화 관련주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2차 전지주가 바닥이다. 1월 24일날 문자 나왔습니다. 1월 24일날 그 이후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타나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된다. 2차 전지는 양극재 리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서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심지어 뭐 포스코 표체, 에코프로 BM, 지금 다들 반등을 붙였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똑같죠? 자, 그리고 LG화학, 지금 반등을 붙여서 올라오고 있다. 자, LG화학이 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느냐? 화학주 바닥이었으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2차전지 바닥이었으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대신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IRA 혜택을 2024년, 2025년에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없었다면 LG화학이 안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올라가고 난 다음에 뭐 때문에 올랐는지 압니다. 올라갈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그에 따른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현재 추정을 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LG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이제 LG화학에 대한 반등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 LG에너지솔루션도 LG에너지솔루션도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1월 24일날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꾸준하게 돌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볼까요? 자, 삼성 SDI도 언제입니까? 바닥이 1월 24일날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지금 돌려내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는 아 실적도 악재고 리튬 가격도 빠졌고 아 중국에 대한 수요도 부진해지고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 성장성이 이제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테슬라에 대한 점유율이 떨어진다. 그거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테슬라에 대한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현대차에 대한 전기차 점유율은 상승할 수 있고 BYD에 대한 점유율은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테슬라만 2차 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테슬라도 2차 전지지만 현대차도 2차 전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은 똑같다는,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40%씩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20%까지 못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감은 있을지언정 여전히 매출은 확대되고 있는 기조고 영업이익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업이익이 준 거는 리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양극재에 대한 매출, 양극재에 대한 마진이 늘어나겠죠. 그걸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만 안 줄면 되는 거예요.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건 팩트잖아요. 그럼 지금은 2차 전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고 봐줘야 된다. 이대로 2차 전지가 죽지 않는다. 여전히 성장 섹터고 2024년도에 상당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 자, 거기 포스코 그룹은 3월달 이후부터 좀더 강하게 드랍이 걸릴 수 있다. 뭐 찌라시도 있습니다. 뭐 음모론적인 얘기로 우리가 가상화폐가 지금 오르는 것은 뭐 미국의 대선 자금 때문에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오르는 것은 뭐 이건 정말 그냥 음모론적인 찌라시입니다. 그쪽에 총선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2차 전지가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최근에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도 있지만 그만큼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이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거고. 자, 지금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58만 4천 찍고 난 다음에 현재 20만 원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 나오는데 이거는 바닥이 드러났다 봐요. 지금까지 항상 이런 바닥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강하게 푸시가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세력이 주가를 올린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지금은 30만 원 선은 돌파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를 한번 봐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반등을 붙이고 있는데, 만약에 세력이 이탈이 나타나더라도 현재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붙여서 이탈 못하거든요.
세력 이탈이 되려면 무조건 정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줘야지만 팔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됩니다. 지금은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었다니. 그 말인즉슨 리튬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또는 실적이 조금만 더 좋아져도 또는 수출물이 조금만 더 늘어나도 2차 전지는 폭발적으로 또다시 한 번 더 달려갈 수 있고 그에 따른 단초는 뭐다? 미국의 IRA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작년에 미국 IRA가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2차 전지 폭발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면 다시 또 이 미국 IRA 이슈가 들어오고 있다. 이게 나와줘야지만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에 따른 내용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놓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요 부분 한 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게 카톡에 사칭 채널이 있습니다. 사칭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칭 채널을 통해서, 뭐 상담을 하시거나 돈을 보내시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칭 채널일 뿐입니다. 절대로 돈 보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는 서비스 한국경제TV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이를 베스트 파트너로 또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주식창에서 이벤트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했던 강연 이벤트와는 별개에 대한 종목으로 진행하는데, 2024년도 종목 베스트하고 1개월 문자 포함해서 25만원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668-4396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일괄적으로 서비스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착순 예약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26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주식창 어플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문자 형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과거의 문자 형태고 나가니까 나는 주식을 좀 한다. 문자를 받으면서 종목을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직장인 분들도 쉽게 주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저렴한 혜택이 있을 때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2차전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면 더욱더 큰 성과를 볼수 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정장비가 지금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공정장비주들도 우리가 배터리 공장 증설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니까 특히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전국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죠? 그 전국 공정 관련된 기업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다음 또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